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양심에 거리 끼는 일을 해서죠. 야야, 저 안경쓴 녀석 놀리러 가자. 아니야, 그러면 안 돼. 놀리면 저 친구가 속상할 거 아니야. 양심은 마음속에서 어떤 일은 옳고 어떤 일은 그르다고 말해주는 목소리예요. 전 착하잖아요. 전 정말 착합니다. 하지만 세리는 달랐어요. 신부님 앞에서 말씀드려도 되고 고해소에서 창문 너머로 말씀드려도 돼요. 죄를 지으면 마음이 병들고 고해를 하면 병이 나아요. 할렐루야, 용서 받았네. 내 죄 씻어주셨네. 지은 죄 고백하니 용서하셨네. 어? 종소리네요. 절 부르는 종이죠. 시간 너무 뺏은 거 아니죠? 그랬으면 네, 용서해 주세요.